저는 친구랑 이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 때론 협력하여 내가 가진 아이템을 나눠주기도 했고 또는 일부러 친구의 아이템을 잘라내어 가지고 가 친구의 플레이를 방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걸로도 많이 웃고 다투기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눈치 안 취해.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의 추억수환 게임은 재미니 윙입니다. 출시일은 1987년 10월이며 테크모에서 개발한 동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당시에 오락실에서 인기가 많았던 슈팅 게임이었지만 아미가와 코모도어 64, 샤프 X68000 같은 컴퓨터 콘솔에는 이식이 되었는데 정작 패밀리 컴퓨터 같은 비디오 게임 콘솔로는 이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식이 안 된 이유는 아마도 동시대 콘솔 게임으로 재현하기 힘든 복잡한 그래픽 때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장소에 따라 매우 빠른 스크롤과 다채로운 다중 스크롤 등 당시로선 무척 높은 수준의 화면 효과들로 도배되어 있기에 온전히 이식하기 힘들었을 듯 합니다. 쫄개들도 여러 동작 때문에 그래픽이 달라지는 녀석들이 많기에 한 화면에서 표시해야 할 스프라이트 종류가 많은 것도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PC로 이식된 게임의 완성도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구국타이거가 슈팅 게임의 바이블로 취급받으며 수많은 기정으로 이식된 것과는 달리 비운의 게임입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가정용 이식이 없다가 지난 2020년 9월 10일에 아케이드 아카이브스를 통해 플스4와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되었습니다. 아케이드판을 완전 이식하였습니다. 줄거리는 수천의 유성이 지상으로 떨어진 수년 이후 세계는 변이한 곤충들로 뒤덮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고립되어 도시가 파괴되고 식물은 줄어들어갔다. 벌레들은 한층 더 기세를 더해 남겨진 인류의 대지마저 침식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 기밀 지령 제307호 제미니 윙이 발동되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돌연변이한 곤충들이 지배한 대지를 되찾아라. 기본샷과 특수 무기를 가지고 플레이하게 되는데 기본샷 파워업은 없지만 거품처럼 생긴 특수 무기 캡슐을 비행기 꼬리에 매달고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 특수 무기 캡슐들은 획득한 순서대로 매달리고 여러 개를 스톡해둘수록 점점 길어지는데 플레이어의 궤적을 따라 움직임으로 말 그대로 연 꼬리와 같은 움직임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특수 무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꼬리에 매달린 특수 무기를 하나 소모하게 됩니다. 적 중에서 특수 무기를 매달고 있는 적 브링거가 있는데 그 적의 꼬리를 끊음으로써 달려있는 특수 무기를 뺏어서 쓸 수 있습니다. 특수 무기를 공급하는 적은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달고 있는 특수 무기가 바뀌므로 원하는 무기로 변했을 때 얼른 떼어먹는다거나 강력한 특수 무기로 바로 파괴하는 식으로 무기를 골라먹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으로 그 적이 꼬리를 끊어 무기를 빼앗아갈 수도 있으니 꼬리를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같은 플레이어끼리도 꼬리를 끊어서 번 볼을 채갈 수 있습니다. 우정 파괴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수 무기는 소지 제한이 있어서 일정 이상 달고 있을 수 없으므로 자주자주 써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특수 무기 외에 점수 캡슐이나 스피드업, 보너스 캡슐도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러한 무기가 아닌 캡슐들을 사용하면 동시에 그 바로 뒤에 달려있는 캡슐의 무기도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 2만장 캡슐 뒤에 특수 무기가 달려있었다면 특수 무기 사용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2만점 획득과 특수 무기 발사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특수 무기 건볼은 총 8종류가 있습니다. 건볼은 최대 15개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며 플레이어가 소지하고 있는 건볼의 개수가 15개일 경우 건볼 아이템을 입수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볼 아이템을 입수하려면 무조건 건볼은 최소한 하나는 써줘야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건볼 특수 무기들은 대량의 적들을 해소시켜주어도 적탄까지 상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슈팅 게임들처럼 전멸 폭탄용으로 쓸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스테이지는 총 7스테이지로 3, 6, 7스테이지는 부딪히면 장기를 잃어버리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보스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스들이 도망간다거나 그런 거 없고 무조건 보스들을 타도해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 보스인 인섹터 킹까지 클리어하면 올 클리어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정산을 해주는데 건볼 하나당 2만점씩, 장기당 5만점씩을 정산해줍니다. 이때 장기도 일종의 장기로 취급하여 정산해줍니다. 엔딩 내용은 전세계의 곤충을 조종하여 식물을 지배하던 인섹터 퀸이 죽자 세계를 가득 메운 곤충은 본래의 얌전한 곤충으로 돌아가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미니 윙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이 게임도 그 당시의 획기적인 시스템인 아이템을 먹으면 뒤에 꼬리처럼 가지고 다니며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방식이 정말 독특한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랑 이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 때론 협력하여 내가 가진 아이템을 나눠주기도 했고 또는 일부러 친구의 아이템을 잘라내어 가지고가 친구의 플레이를 방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걸로도 많이 웃고 다투기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의 추억소환 게임은 종 스크롤 슈팅 게임인 재미니윙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